야, 아직도 여기는 따뜻한 지역이라 등거운 말벌이 엄청 날아다니네요. 엄청 활동하죠. 상당히 크네요. 큰 항아리 많은데, 야, 아주 멋지네요. 벌이 엄청 왔다 갔다 해요. 그렇죠? 저벌 개체수가 일반 우리 저 말벌들보다 상당히 개체수가 많거든요. 등 까만 게 보이시죠? 쭉더 지금 최대한 당겼는데 등 까만 게 아마 보실 겁니다. 저쪽에 저 응? 꼬리 같은 부분, 얇은 부분 그쪽에 지금 드나드는 구멍이 있는데, 야, 저 드나드는 구멍도 예를 들어 우리가 저걸 채취를 할때저 구멍을 먼저 막아야 되는데, 이 오른쪽 면에 있으면 막기가 좋은데, 저 왼쪽 끝부분에 있어가지고 막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저걸 한번 오늘 저녁에 보쌈을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저녁에 저걸 보쌈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등거운 말벌입니다. 지금 상당해요. 성인 어른 머리 한 4배, 한 5배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. 차에 들어가! 들어가라니까! 세력이 엄청나. 아니, 저기 막 들어가니까. 에? 전북대 교수님, 바로등에. 누가? 하다가도 잤는데 이리 줘, 내가 갈게. 너 말 맞지? 어? 등거운 말벌 맞지? 이 벌이 참 대단하죠.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벌레가 이렇게 있어갖고 지금 꾸무뚝꾸무뚝하죠. 밥 달라고 꾸무뚝꾸무뚝합니다. 이렇게만 해. 이렇게 큽니다. 이게 지금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5단밖에 안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제일 밑에 단인데, 아직도 이렇게 애벌레를 조그만하게 놔놓고, 이게 이제 애벌레가 얼마나 많이 들었나. 이거만 해도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. 자, 제 손바닥 몇 개 되죠. 제 손바닥 몇배 됩니다. 이것도 이렇게 크고,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. 자,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안에도 있는데, 이 위에 이 틈새도 이렇게 막 벌이 들어있다가 지금 다 꺼냈는데, 이렇게 됩니다. 이제 이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, 이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, 응? 이 위에는 이제 아무래도 비가 맞고 못 오고 그러죠. 그러니까 몇 겹으로 만들었어요, 이렇게. 자, 몇 겹으로 만들었죠. 그리고 또 보온도 되게끔 중간중간 사이를 띄워놨어요, 이렇게. 보온이 되게끔. 참 대단한 애들이죠.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요. 보온이 되게끔 중간중간을 다 비워놨어요, 이렇게. 이렇게 비워놨어요. 물론 지금 잠자리도 되겠지만은, 이 사이사이를 다 피어놨어.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벌을 잡아내기가 보통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. 하루 종일 걸렸어요. 이렇게 두꺼워요. 이거 지금 벌 껍질만 이렇게 큰 다라로 하나고, 애벌레도 꺼내다가 지금 도저히 못 꺼내고, 더 이상 못 꺼내고, 아이고, 이것도 한 2kg 나가네, 2kg.
또 못 꺼내겠고요. 네. 더 이상 못 꺼내겠어요. 이거 그냥 전실에 해놓으려고 했더니, 벌이 계속 나오고, 애벌레가 너무 많아서, 애벌레가 썩으면은, 안 될 것 같아서, 지금 이렇게 다 분리를 했습니다. 엄청나네. 이 따는 영상은 집사람이 저녁에 차 안에서 후레쉬 비춰주는 바람에 짧게 밖에 못 찍었는데요. 엄청나요. 벌이 천 마리가 넘게 들어있어요. 천 마리가. 이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해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녁 때까지 이 작업을 했습니다. 아,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.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요. 이 외에 좀 등고운 말벌이죠. 이 등고운 말벌도 침이 상당히 기네요. 아, 봐보세요. 침이 상당히 기네요. 이것도 장수 말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. 네? 이렇게 큽니다. 장수 말벌하고 등거운 말벌하고 비교가 안 되죠. 아직도 지금 저 움직이네요. 등거운 말벌. 장수 말벌하고 완전히 크기로 봐나 뭘 보나 비교가 안 되죠. 등검말벌은 등이 이렇게 까맣죠. 등이 이렇게 까맣고 장수말벌 장수말벌 머리를 한번 볼까요? 장수말벌 머리 머리하고 등검은 말벌도 머리를 한번 볼까요? 또 쏘아버릴라 등검은 말벌 머리 침 길이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침 길이가 그래서 두꺼운 말벌 침 길이는 상당히 깁니다. 상당히 길어요.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회지방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양봉가들한테는 참 큰 피해를 주는 벌들인데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해 봤습니다. 버티먹 TV 임윤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걸 한번 관찰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모습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